그냥 말은 판별식 노재현 선생님, 학생이에요, 선생님. 그치승재야.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 판별식이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알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런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또 2차 함수, 그다음에 절대부등식 막 연결돼서 막 이야기가 심화될 때, 그때도 정신 못 차립니다. 아, 여기서 왜 판별식이 나오지? 막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해요. 맞아요, 그죠?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까 승재쌤이 얘기했던 미적분의 시작이라는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말, 네, 우리 승재 학생에게 몇개 문제 낼 테니까 우리 승재 학생은요, 선생님, 소세지 사주세요. 밖에 있어? 먹을 수 있어. 응, 풀어야지 먹을 수 있어. 풀어야지 머릿고기도 먹을 수 있어. 안에 치즈가 들어간 걸로 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출석 번호 몇 번입니까, 승재? 저요? 네. 3번이요. 3번이요? 네, 제가 문제 낼 테니까 3번이 나와서 풀 겁니다. 예. 네, 첫 번째. 네, 저 요거, 이 방정식 풀수 있죠? 천천히 풀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출석 번호 3번 나와서 푸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풀었습니다, 선생님. 잘 풀었다. 되게 잘 풀었다. 근데 x는 2 또는 x는 1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저보고 물어보신 겁니까, 선생님? 아, 네. 근데 이게 왜 이거 지금 이렇게 학생부고 쓰는 거야? 수업하시라는 겁니까, 선생님? 수업하겠다는 겁니까, 선생님? 왜 이거 가만히 뭐야 있어. 이거? 이거 뭐 o r 이거 뭐야 이거? or. 등유 or.접속사 or. or 이거 왜 썼어? 곱해서 0이 되려면 지금 저보고 수업하시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아, 네,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면 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웬만해서는 좀, 맞췄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소세지를 맞습니다. 사주십시오, 소세지를, 아, 선생님. 좋습니다.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네, 승재에게 소세지를 쏘도록 네, 들어가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 그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좋습니다. 아, 고등학생들도 아직도 칠판에 나와서 문제 풀어요. 선생님 항상 그 출석번호 부를 때 출석번호 이렇게 뒤에